자, 큐 1번이야. 첫 번째는 요게 혼동의 문제로 principle, 원리, 원칙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principle은 주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장이라는 명사로 쓰거나, 여기서는 교장으로 썼네.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여기서는 주어 I에 대한 동사로서의 병렬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지, 그지? 있으니까.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동사끼리 병렬이라고 하면 주어가 같은 것이 되어도 되는지 얘기야. 갈라지는 꼭지에 있는 애가 겹치는 거니까 주어에 대한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는 지금 am이고 하나는 is고 병렬이 안 되지 당연히.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이 주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is니까 또 3인칭 단수 현재 단수지. 그러면 얘는 어떠냐? 문제는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주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느 있어서 수로동사를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이렇게 분사로 써서 수식을 하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콜 같은 경우에 콜인 콜드 네임드 이 다음에 보호가 오는 경우가 자주 보이지. 원래는 이게 콜 AB A를 B라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B가 보호란 말이야. A가 수동태의 주어로 가면 A is called B.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요만큼이 없어져서 수식으로 쓰든 분사구문으로 쓰든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뭐뭐라고 불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적어 아니고 보호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종사 형태가 좀 복잡하지. 요거는 요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두 덩어리씩 잘라서 요까지는 완료형, B부터 ING는 진행형. 그래서 우리는 완료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더하는 순서가 있었지. 그게 미완 진수였어. 미래형, 완료형, 진행형, 수동형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순서로 더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형과 진행형을 더하면 이게 will 원형. 이게 미래형이고 진행형은 한칸 밀어서 써야 돼. BING로 써야 되지. 더해. 위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비동사의 원형. 그리고 ing가 내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동사를 여기 집어넣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쓸수 있지만 being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ill 원형 쓰고 이렇게 더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함부로 더할 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장애를 가진 뭐 특별한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보자. 4번의 같은 경우에 볼게. 요거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는 거지. 하나가 여기 aim에서 목표로 하는 게 to build하고 to push하고 두 개가 세트인 거지. 그래서 여기 and가 있고. 자, for greater accessibility and 그지? 더 큰, 더 나은 접근성과 X하고 E는 우리가 어근을 알고 있지. X는 바깥으로 밖이라는 의미고 아니라는 의미야. 그래서 배제와 포함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포함에서 조금 더간 통합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네. 자, 그 다음에 as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치사지. 전치사로 구분하고 뭐 고등학교 내신에서 단어 하나 가지고 용법을 맞춰서 비교하라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물론 이제 앞쪽 다 어휘 문제에서는 뭐두개 정도 두 개씩 묶어서 하나의 보기를 만든 다음에 두 개가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걸 고르라든가 이런 문제는 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알고는 계십시다. 자, 그다음에 working on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전문 분야 같은 거 전문 분야 대상인 전문 분야 앞에 on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work on 비디오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 그래서 대상인 분야 앞에 특히 전문 분야에 많이 쓴다 이 정도고. 시리즈를 빈칸을 만든 이유는 시리즈가 단수 형태하고 복수 형태가 같다라는 거야. 자, 그건 조심합시다. 그리고 I wonder 이거는 돌아다니다고 하나는 요거는 궁금해하다지. 자, 동사의 목적어일 때는 동사의 목적어 절일 때는 whether 절이다 if 절둘다 모두가 돼. 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절,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라든가 절 자체가 또는 전치사 자, 이 뭐야? 잠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목적어 또는 뭐 주어 주어인 경우 그때는 whether가 우선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이런 거 있지. whether to go 갈지 말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때는 if을 쓸 수가 없어. 이건 의문사의 고유한 기능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if하고 whether가 그 명사절일 때 100% 호환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합시다. 자, 그렇지만 학교 대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세밀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저기 to Philip Necklace. 자, 그래서 요거는 it를 쓰고 it를 쓰는 이유는 가주어니까 그래서 필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진주어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that은 절대 아니야. 가주어 가목적어는 가주어 가목적어는 무조건 it야. 그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용어로 placeholder라는 말을 써. 자리만 잡아준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해보자. how 다음에는 뭐 간단한 거지. 의 주동이고 그리고 show의 목적어니까 how가 명사절이지. 그래서 how절, how절은 100% 명사절입니다. 자, how가 그게 의문사절이 됐던 또는 아니면 관계부사절이 됐던 어느 경우든 관계부사절일 때는 선행사를 같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선행사가 없는 관계사절들은 다 명사절로 생각하면 돼. 그때는 왜 그러냐? 선행사가 없으면 선행사가 생략되는 경우 생략되거나 뭐 탈락된다 치자. 탈락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그지? 되거나 탈락되거나 그러면은 관계사절 전체가 관계사절이 선행사 역할도 해야 돼. 선행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해야지. 선행사 곧 명사잖아.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공식은 의주동이다. 의주동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의 do you think 주동까지 기억합시다. do you think나 do you guess나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의 문사고 주어 사례 이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추측하기에 걔가 뭐 했니 뭐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ppreciate. appreciate는 감사하다도 되지만 감사하다, 감상하다,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를 그러니까 뭐 인정하다 이런 의미지. 인정하다. 그리고 인식하다. 그래서 가치를 내리다 할 때는 depreciate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 assistance 이거 별거 없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please let 부터 자 let me know가 되지. 내가 알게 해달라. 그걸 알려달라. please let me know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정중한 표현으로 그래서 상업용 서신에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at your earliest convenience인데 그러니까 빠르게는 빠르게지만 네가 너의 상황이 당신의 상황이 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지 말고 그지? 그렇게 말은 그러지 마. 지금 빨리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if this is possible.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자. I understand that 나왔어. 접속사야. 접속사고 이때는 now가 명사로 사용됐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갑시다. 그리고 benefits은 동사로 썼고 그지? 프로젝트 would 그리고 corporation은 기업 뭐 법인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지. corporation 알지? 협력 best regards 됐고 자 2번으로 갑시다. 아이들은 능력과 솔리튜드 뭐 이런 것들 단어 때문에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바니어들 좀 신경 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보자. 여기 보면 for하고 fail인데 우리가 for은 자동사지. 자동사고 가끔 플러스 for를 쓸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for short of 뭐 아니 for a sleep 같은 것도 있다. 그지? for a sleep 그리고 for a sleep 그리고
What a slip. 야 이거 믿으냐? What a slip. 그 다음에 fall short of 뭐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il은 타동사지. 타동사로. 그래서 볼의 과거형하고 유사해서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는 그지 silence지. silence는 이렇게 이렇게 수일치가 되니까 복수니까 두 개 이거는 좀 구분하기가 좋지. 과거는 아니고. 자, when you take a young boy 어쩌고저쩌고. 자, quiet walk 어쩌고고. 자, 뭐 다른 건 별거 없습니다. 이런 전체사 이제 특이하게 쓰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고. comes to feel 느끼게 된다. come to do 뭐 이런 게 있거든. get to do. come to do 이렇게 보로 사용되는 것들이야. 어떤 것들은 그래서 이걸 보라 아니고 목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또 사전 보면은 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근데 그걸 본이 뭐냐 아니냐를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에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필에 대한 보호 이런 건 눈속임에 잘 속는데 보호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니야. 보호 자리가 아니고 부사지. 부사 자리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자. 어 of 다음에 지금 의문사절로 목적어절이 돼야 되는데 whatever절은 whatever절은 명사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뭐 하는 모든 것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부사절일 때는 뭐 양보절이지. 양보의 부사절에서 뭐뭐뭐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의미거든. 자,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모든 것이라고 돼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와 자,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면 될 거거든. whatever는 그러니까 강조적으로 의문사로 쓸 때도 있는데 근데 흔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는 it was 제일 좋은 답이라고 생각이 드네. 자, 하나 더 설명하면 명사절일 때의 whatever는 anything that로 분해. 양보절일 때는 no matter what로 분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it is No matter what, it is to be alone. It is what. 자, 얘가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들어갈 보호지. 보호다, 보호. 보호가 앞으로 나간 거야. 자, 그리고 아이는 도움을 받게 되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동이 맞는 거고. By being alone.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being with someone. 누군가하고 함께 있는 거지. 누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이런 경험으로 인도하는. 자, introduce는 조심할게. introduce a to me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렇지? 그래서 외울 때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예 이렇게 외우면 돼. introduce to me. introduce to me. 비슷한 거로는 explain to me.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얘네들은 사형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의미로 보면 사형식은 누가 누구에게 뭘 소개하다 뭐 설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 여기 점차적으로 뭐 말합시다. 점차적으로 아이들은 take walks 혼자서 뭐 그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좀 복잡하지. 자,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미지인 다음에 오형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또는 의미상의 주어와 동명사인 것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해석 자체는 여기를 보면 목욕시키고 있는 엄마라는 의미라서 이까지가 이렇게 꾸며준다고 봐야 돼. 그지? 해석에 따르면 그렇다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동명사와 뭐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인 또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와 동명사의 결합일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야. allowing. 그러니까 엄마지.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아이가 그 아이의 어떤 공상을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as 이때는 보자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make up story learn to be alone with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 요거가 연결되어 있는 분사구문이 또 요거는 부사거든 요거는 부사 오늘도 내내라는 의미고 그래서 또 분사구문이 이루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분사구문 자연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여기도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주체는 이때는 엄마 얘는 아이의 그 꼬맹이 자녀의 아이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게 제일 맞고 그리고 knowing 접속사를 써야 되지 그지 접속사를 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as 자 여기는 이제 혼자서 해줄 때 뭐 이게 사실 분사니까 그러니까 take 목욕일 기준으로 하면 목욕은 지가 take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얘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지? 주어 동사. 그리고 자, is a time. 자, which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which는 대명사, when은 부사. 물론 관계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의문이라고 관계 아니면 의문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명사와 부사야. 그래서 뒤에 빠진 걸 봐야 돼. 아이가 보고까지 컴포터블 하지 나머지 없고 그러니까 빈 곳이 없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주목보가 비어서 이 위치가 되돌아갈 자리가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없다는 거지 자 D는 떼는다는 거 오프의 느낌이지 오프의 느낌이고 이거는 사실은 at, add 같은 어근이거든 그래서 붙이는 거고 떼는 거야 그리고 멀티튜드 솔리튜드 자 이거는 우리가 longitude latitude 그리고 magnitude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이거는 여럿이 있는 거고 이거 멀티니까 두 명 이상 솔로 혼자고 이제 여기까지야 자 요게 3월 6일 오늘 수업 여기까지